엄마 아빠가 존재하진 않으니까 뭐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알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알바했던 것 같아요. 이 시설에서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뭐 얘기도 하고 뭐 장난도 치고 때로는 뭐 싸우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. 태어나서 마냥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나는 아무런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외로움이 너무 깊어지니까 그게 괴롭더라고요. 생각이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게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.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비용을 좀 아끼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그 고민들을 늘 하는 것 같아요. 꿈에 대한 그런 것들을 꿈꿔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당장의 그런 현실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. 저의 그런 꿈에 대한 욕망을요. 네. 저기요. 저기요. 이거 제가 살게요. 제가 집사거든요. 잘 가요. 여러분도 누군가의 집사가 될 수 있습니다.